제가 이스라엘과 열방, 이게 제가 몇 년째 이 과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꼭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강의를 해야 되는가, 이 강의의 목적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 원합니다. 레셔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우리 모두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의 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시즌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결국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깨우지 못하고 교회를 잠자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되겠느냐, 회개하라, 내가 곧 속히 오겠다는, 다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교회를 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기도 하라, 깨어기도 하라. 어떻게 깨어있느냐? 이 때가 어딘가를 분별해야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 때,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었죠. 예루살렘 프레어 브렉퍼스트, JPB. 여기에 70개국에서 각 나라를 각 나라를 나름대로 대표한다고 하는 여러 정치, 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다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따님이신 앤 그레한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에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Even now, 지금은 이때는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심히 가까운 때다. 그런데 이때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악을 조장하는 때다. 그래서 지금 테라비브에서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동성애 퀴리 축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엘서 2장 말씀처럼 애통하고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이사야 1장 말씀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이 세대가 우리가 회개할 죄들을 많이 열고 하셨어요. 제가 막 그날 막 너무 은혜가 돼서 받아 적은 거 보면 감사하지 않은 죄,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죄, 기도를 게을리한 죄,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라이드를 회개해야 되고 나를 남보다 낫게 생각하는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시기심을, 엔비를 회개해야 되고 또 크리티컬 스피릿, 툭하면 남 책잡기를 좋아하는 요 못된 마음도 회개해야 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도 회개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거 회개하고 거짓말 회개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거 회개하고 자랑하는 거 회개하고 외식, 히포크러시, 내가 아닌 나를 보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그분이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악한 데서 떠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은 Even now, 지금은 어떤 때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그 때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을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 가족과 교회를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깨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알 때 깨어났을 뿐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알지 못하면 대체 신학하시는 분들 이스라엘을 놓쳐버리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클루가 없어요. 성경에. 때문에 맨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다기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연구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국가들의 미래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엘 로젠버그 같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이사야 17장, 뭐 예레미야 49장 말씀 가운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어떻게 될 건가를 그대로 성경에 의해서 픽션 소설을 썼어요.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 근데 이 책이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그 책이 먼저 나왔는데 그 책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순전히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날 거다 하는 픽션 소설이 있었는데 이게 논픽션이 되고야 만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은 뭐 무수하게 뭐 이집트, 요르단, 뭐 암만, 모압이 다 요르단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은 국가들의 그 미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의 레셔널은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방향과 계획과 미래를 알고 올바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 따라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그 국가가 미국과 파라과이,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가 지난 5월 16일 날 대사관을 이전했는데 이번에 그 JPB 미디어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5월 16일 과테말라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날 본래 과테말라는 온갖 드럭딜러, 온갖 프라임이만 난무하는 범죄 나라였는데 그날 히스토리컬리 그 많은 국내외 대표들 앞에서 거짓말하진 않았겠죠? 담당자가 그날 한 건의 범죄도 보고되지 않았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도 이전한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테말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저절로 그 대통령이 은혜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역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선언하겠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디클레어했을 때 찬성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대통령은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 8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과테말라가 양의 나라, 소위 Sheep Nation, Goat Nation,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나라의, 열방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민족들을 모아놓고 모아바, 암모나, 이집트 뭐 이래가면서 블레셋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가 Sheep Nation,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 혼자만의 기도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합 그 헬렌이라는 중보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연합된 기도로만 가능하다. 중보자들을 모으라. 세 가지 인격상을 체크하며 중보자를 모으라.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하며 두 번째는 권력 가지기를 원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돈을 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도운동을 이끄는 내놓으라 하는 그런 단체들의 리더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프로그램 돌리기에 너무 바빠. 내가 움직일 겨를이 없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중보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영역에서 회개를 인도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 강의 레셔널 때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함인데 이 회개가 지금 이 시대 키워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가운데 과테말라를 묶고 있는 가장 견고한 진 부정부패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부정패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다루시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고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지들이 깨어지면서 얼어붙었던 대통령이 체인지 마인드 갖고 우리도 예루살렘으로서는 옮기겠다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정은 그분이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부터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중보자들이 막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뭐 6번, 7번 제가 해외 나가는데, 근데 그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워싱턴 DC 한 발짝도 떠나지 말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한 발짝도 안 나갔습니다.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저는 모르지만 I don't like, I mean, this man.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언행이나 들어보면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막 우리 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엄마는 그딴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냐고 막. 근데 하나님이 원한다. 난 순종해야 된다. 그 저만한 게 아니라 온 교회들 해갖고 막 우리 교회 벽에는 막 까마득하게 애들까지 다 돌아가면 금식하면서 문재인 오직 하나님 원하시니 트럼프가 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투표하고 11월 8일 날 저는 이제 인도 선교 떠났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많은 분들이 중보했는데 우리도 이만큼 아주 조금 그 중보에 이제 보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방향과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열심대로 기도해봤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할 때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중보자가 돼서 각자가 섬기는 그 나라들을 올바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패러다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강의 레셔널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김인식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종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은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미래를 에스겔에게 말씀했죠.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나니 너가 저들의 죄를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너가 그들을 깨우쳤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선포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죄를 묻겠다는 무시무시한 responsibility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선교지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닫혀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중보자가 올바른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우리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3월 서간 싱가포르 리관유 수상은 아주 조그만 이 도시국가를 가지고 아시아의 인류국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리관유는 양옆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그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겁도 없이 친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펼친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싱가포르의 군병력,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지금까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관계는 특별하고 변함없는 우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관유 수상이 2000년 내놓은 그의 자서전적인 기술은 싱가포르 1960에서 2000년 제3세계에서 초인류국가까지 해서 이 리관유 수상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싱가포르 독립선언 이래 지금까지 줄곧 싱가포르 군대 창설 및 훈련과 병기 지원 등의 군사적 지원뿐 아니라 싱가포르의 경제, 문화적 발전까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지금까지 돕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싱가포르 군대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로 알려져 있고 그 싱가포르의 모든 경제 문화 그 탑 인류 국가라는 것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우정 40년의 결실이라고 리관유 수상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싱가포르의 리관유가 친 이스라엘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맨날 왔다 갔다 뭐 이슬람 했다가 이슬람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줄기차게 할 수 있는가? 그 숨은 공로자들은 싱가포르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 끊임없이 리관유 수상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야.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거기 참석해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중보자 중에 하나로 그 로즈마리 신들러, 그 신들러 리스트한 신들러의 그 인척입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든지 같이 가면서 하는 중보자인데 이분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1000번 Can you believe it? 1000번을 이스라엘 방문했던 사람. 이스라엘 수상 대통령이 이분이랑 초청한 이런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걸 꿰뚫어 알고 있는 이런 분이 트럼프 옆에서 강력하게 친 이스라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또 이 주제를 택했는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수상께서는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렇게 불러주는 데는 많지 않아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도 그 워싱턴 DC 대사관에서 이렇게 꼭 초청을 합니다. 설교 이번에도 이제 7월에 가면 하게 되는데 아무리 바쁘다 거긴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약국 갈 때마다 뭐 이스라엘 제가 막 얘기하니까 당신네들이 이스라엘에서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틀려지게 되고 대외 정책이 틀려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를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파수꾼이다. 내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다. 내가 사람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선교지를 깨워야 돼. 하나님의 시대적인 선지자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기서 배운 것만큼 리스폰서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지금 야단 맞으니까 너 알고도 왜 말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경력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뛰며 선교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교회 성도들을 품에 안고 끌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신학자 교수님들은 열심히 연구하셔서 저 같은 분들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액션으로 뛰면서 실제로 나라를 바꾸고 선교지를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1921년 7월 이스라엘은 박정희 혁명 정부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는 미국도 We cannot accept you 이런 분위기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We will recognize you as an independent nation 하면서 이 박정희 혁명정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빚을 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는 가난한 나라를 살리겠다는 경제의 일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돈이 많은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비아, 튀니지와의 교제 채널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모르게 아랍 진영과 총체적 협력 관계의 모색에 들어갑니다. 1973년 12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최기와 특사를 사우디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에게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 등 4개항의 반 이스라엘 조항이 포함된 친아랍 성명에 조인을 합니다. 친아랍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건 역사입니다. 그 아랍 성명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반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파이잘 사우디 국왕은 공산주의보다 더 악독한 것이 시오니즘이라며 이스라엘의 극렬한 증오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친아랍 성명은 이런 파이잘의 극도로 반 이스라엘을 수용하고 지지한 것이나 같은 의미였고 1914년 2월 사우디의 나제르 기획상이 중동 산유국 강요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그해 8월 10일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받아 피살됩니다. 그리고 이래도 깨닫지 못하고 1970년 5월 전세계 이슬람 국가 지도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이슬람 중앙성원 한남동의 이슬람 센터 개원식을 거행합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에는 박정희가 사유지로 희사한 1500평이 있고 사우디 왕실도 중동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978년 2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 모든 작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악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 정부의 냉대 속에서 대사관 폐쇄를 통보하고 철수합니다. 이스라엘 서울대사관을 폐쇄하도록 결정 내린 인물은 모시에 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모세 다이안 수상은 박정희 정부가 하는 친아랍 행보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보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오일머니를 위해서 아랍 국가를 배하고 다니는 것을 노티스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서 결국은 그
대사관 폐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살해됩니다. 그리고 중동 특사로 가서 이스라엘 대적한 친아랍 4기항을 발표했던 당사자인 최규하가 대통령 대행을 하던 때 그가 중동을 방문하여 정상회보를 하던 동시에 광주 참사 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2008년 5월 26일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설립하고 200명 이상의 중동 왕실과 리더들을 초청하고 수행원 1만 명 이상이 동행한 가운데 이 한국에서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준으로 이슬람과의 대대적인 교류의 문을 열었습니다. 친아랍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방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선출된 장로님으로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도 이분에게 이스라엘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 그분도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가 여기 계신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목사님들처럼 이스라엘 학생에 가르쳤다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무지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잘못이고 이 교회를 깨우지 못한 우리 모든 선지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 제가 2015년 샬롬 예수님한테도 이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의 네 국가를 순방합니다.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5.19 담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 때 동영상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전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박근혜 돈이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중동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이거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거 우리 누구야 저기 우리 사모님 김부자 사모님하고 같이 음성을 들어갖고 우리 누구 보냅시다 막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다며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어떻게든 전달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아무도 깨워주는 사람이 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도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는가? 대통령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눈을 감고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려고 하지도 않은 그 교회의 불찰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강의를 앞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고 친아랍을 하는 이런 대통령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한국의 엄청난 친이스라엘의 사명을 가진 교회 국가인데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를 열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은 땅을 쳐서 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 관할 일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이 이방의 패배함으로 수치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한 엄청난 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잘못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계속 그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마다 그 모든 심판의 원인은 한 가지로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에스겔서 2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결국 암몬족 속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서 빌 때 아 잘됐다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이 잘됐다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막 암몬을 갖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사로잡힐 거다. 모압 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 8절에서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장자냐 뭐가 이스라엘 스페셜하냐 뭐 똑같지 않느냐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벳여사목과 바알본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족 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족 속이 다시는 이방 땅에서 기억되지 아니하려니라.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와 인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한국 선지자들, 한국 교회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뭐 이스라엘이 한국과 뭐가 달라? 이스라엘 미국과 뭐가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족 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도다. 유다에게 잘못한 에돔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이 심히 범죄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두 달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알리라.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원수라고 그러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여기저기 주시는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 먼저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세미나부터 하고 이스라엘부터 알리고 제가 어디를 가서 설교하든지 이스라엘부터 먼저 전합니다. 미국 교회가 설교하든 한국 교회가 설교하든 저도 다른 거 설교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처음 가는데 이 설교를 안 하면 또 누가 하랴 해갖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I don't care. 나는 그 교회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수꾼에 사며 진리를 알고 비밀을 알고 가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동일시합니다. 자 블레셋도 다 똑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 어디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심판의 이유로.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25장 15절에서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 앞에 주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 옛사람을 그랫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못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 3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눈이 끼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부딪히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두로가 이제 무역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다. 결국 무역권이 우리에게 올 거다. 그래서 아하 잘 됐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이제 바다의 모든 패권을 우리가 잡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걸 갖고 그렇게 좋아해? 오케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망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말씀해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돈, 에스겔서 28장 21절부터 24절 시돈 21절에서 24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돈이 24절까지 읽어보면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른 가시와 아프게 하는 자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하면 시돈이 이스라엘 족속에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시돈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 아닙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시돈은 이스라엘 찌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을 이스라엘 찌르는 이 악한 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29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이 뭐 공격했다 못되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은 없는데 왜 애굽을 심판하시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지 말라 해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고 막 가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큰 나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의지했다는 죄로 애굽이 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금 붙잡고 계시는지, 심판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도 또 그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동일시하시며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내용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의 자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셔서 그 각자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는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타임테이블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때 완전히 황폐했다가 회백도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JPB 그 예루살렘 기도 모임에 했더니 아키바, 랍비 아키바의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 랍비가 제2성전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랍비께서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전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회복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성경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이 순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멸망당해서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고 그것이 성취된 것과 아울러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반드시 내 열심을 가지고 회복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스테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탄생했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에스겔서 37장의 성취죠. 막 그 말라 비틀어진 생기 없는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막 하루 만에 시온은 진통한 듯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루 만에 막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홀릴랜드로 가나안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든다. 뭐 이런 예언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2절 뭐 또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 바벨론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때가 아니라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가운데 흩어졌던 그 당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리라.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의 미래를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강의를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올바른 중보자가 되어야지 엉뚱하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1855년 6월 3일 Return to Zion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ertainly if there is anything promised in the Bible, 성경에 약속된 어떤 분명한 것이 있다면 it is this, 이것이다. I imagine that you cannot read the Bible without seeing clearly that there is to be an actual restor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actual, 실제적인 회복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내면하지 않고 진리를 보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이것을 볼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보토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토로 돌아와 이스라엘은 엄청난 안정과 번영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언하죠.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키바 라피가 야 망했으니까 이제 회복되겠다 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6절 말씀에도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조엘 로젠버그 그 블로그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여기 살면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의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론조사에 답했다는 그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모든 통계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만큼 회복됐는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강수량 550% 늘었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땅으로 변했고 황무지가 초원으로 변했고 사회 매장된 광물 자원이 영국, 미국, 프랑스 이게 나라의 돈을 다 합쳐도 전부 살 수 없 어마어마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가스가 발견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군대로 지금 무장되어 있고 명중률 90%의 아이런 도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 뭐 하여튼 탁월한 정보 시스템으로 세계 첫 번째, 두 번째를 손꼽히고 방어를 위한 핵무기를 확보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망했을 것 같다, 망한다, 회복된다, 그 다음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은 완전히 회복된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회복되는 엄청난 번영의 시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다가올 전쟁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9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 9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백성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사방에서 모여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최고의 시절을 우리가 누린다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광풍같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북쪽 끝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우리는 이 예언을 맨날 하는 곡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피부로 이 현실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안다면 We need to open our eyes to this reality of war.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절 그래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전쟁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스테이지를 실제적으로 지금 중동 땅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9장 2절 말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북쪽 끝에서부터 오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그 나라
는 친러시아 연합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8장 5절 6절 그들이 함께한 방패와 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바사는 페르자 폴자 이란이죠. 종말의 전쟁에 러시아 로스 러시아죠.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 전선을 펼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5년 러시아와 이란이 역사 이래 최초의 군사동맹을 맺은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과 함께 신문을 유의하게 살피고 특별히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나라들의 사정을 잘 살피셔야 타임테이블을 갖고 정확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란이 오바마 대통령 때 뭐 비핵화한다고 열심히 협상했는데 그것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에 리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상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때 뭐 핵이 파기되고 이란은 비핵화되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막 화해 무드가 이런 것 같았는데 지금 다 보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 이거는 현재 수단입니다. 쿠시 수단. 수단은 현재 수니파 극단적 이슬람 국가로서 이란과 러시아 수단이 버디 친한 친구들입니다. 반유대주의를 함께 표명하고 반이슬람을 표방하고 친이슬람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붓 리비아죠. 리비아 알제리아 이스라엘 적대적인 친러시아 러시아 리비아 다 친구예요. 고멜 터키입니다. 지난 80년간 이스라엘과 터키는 좋은 관계였는데 최근에 터키 정부는 급격하게 이스라엘 등을 돌리고 이제는 이란과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문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때가 가슴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요. 터키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막 냉각이 돼갖고 지금 터키는 완전 지금 차단하고 대사관 옮겨버리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터키와 러시아는 경제, 정치, 군사 타이를 강화하고 있고 에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야망은 옛날 터키의 오토만 제국의 영광과 파워를 회복하고자 하는 꿈에 사로잡혀서 자국의 안정과 방어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내가 오늘 이걸 읽었어요.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노 초이스. 우리는 이랑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된다 하고 러시아에 방문도 하고 러시아와 군사협정 맺고 무기 빌려고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러시아와 터키가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도갈마 족속은 중앙아시아에서 투르커를 말하는 사람들로 중앙아시아의 모든 탄탄탄은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모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은 친이란, 친러시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난 친러시아 연합군의 공통점은 반이스라엘, 친이슬람, 친러시아 그들의 타겟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처럼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르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 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내 땅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서울을 내 땅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을 치면 내 땅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성경에서 이게 계속 자주 나오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할 때 그 앞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들을 보복하리라. 즉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를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커비넌탈 러브를 프로브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하여 증명하시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어쩌든지 이스라엘이 속히 회복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동지역은 너무나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한 무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한국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다죠. 뭐 한번 한국인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개 연합군 친이란 이스라엘, 친러시아, 친이란 연합군과 친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란과 친해요. 북한은 러시아와 친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가 너무 시뮬러하게 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때 독립했고, 같은 무렵 또 여기 뭐 시간은 좀 다르지만 6.25 사변이 있었고, 여기 여러 가지 중동 4차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이라도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지난 3월 우리 교단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주만에 대한 어떤 사람이 어떤 뜨거움을 느꼈어요. 너는 거기를 가봐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일정을 좀 제치고 그 진주만 폭격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진주만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런 폭격이 일어난가를 이제 연구해 보았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7시 50분 353대 1번군 폭격기 진주만 공습으로 약 2,100명, 2,400명이 죽었고 6개의 미국 공군기지 및 모든 항공기와 8개의 전함들이 파괴되는 등 미국은 대대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서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그 미국, 지금 그 당시 어떤 사태였습니까? 막 그냥 저만의 그 나치에서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 600만씩 가스 실어놓고 막 죽일 때 이스라엘은 팔짝 끼고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 뭐 일본, 독일 다 같은 연합군이었는데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sit and watch 할 수 없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오케이, we will participate in the war 하고 처음으로 진주만 폭격이고 처음으로 그 모든 참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참전하니까 맥아더 장군 같은 명장이 등장했고 이거로 인해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군의 승리로 해서 두 가지 결과가 불러났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풀려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에서 죽어가던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이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걸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리서치를 하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만행 가운데 죽어가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본의 악재 가운데 심하던 대한민국 교회를 구해내는 것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아 너는 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끌어내라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괜히 전쟁에 참여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날리고 뭐 굵어 부스러 뭐가 있나고 방관하고 있다가 그 끔찍한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미국 대통령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액션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겁니다라는 경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미국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이 세상의 악한 통치 밑에서 신음하는 무고한 백성들을 구해내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히틀러 외에도 사담 후세인과 온 세계를 테러리즘의 공포 가운데 몰았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미국은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무고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로 트럼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비핵화 중요합니다. 한반도 통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기 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비슷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야망을 가지고 인도차이나로 뻗어 천연자원을 얻고 한국을 속국화하고 중국 시장을 점령하고자 중일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하여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오일 수출 금지, 임바고, 뭐 생션, 뭐 무역 동결 등 경제 제재를 일본에 가하면서 태평양 무대에서 일본 제국주의 확장을 축소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일본과 미국 간의 필연적 전쟁 소리 계속 번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양국은 우리 협상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고 협상을 이제 진행하고 몇 달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일본은 협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밥을 얻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공습을 미국에 가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아니 영국 프랑스 대항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6개월 전에 프랑스와 히틀러가 평화협정 맺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연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뭐 맨날 실행이요 하와이에서 하지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거기까지 갈 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가라. 계속 갔습니다. 왜 여기를 오라 하셨을까? 계속 했는데 진주만 클릭에 타온 거예요. 가보니까 이런 비밀들이 그 뒤에 있으면서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가. 이 방향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방향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제 누구 어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 탈북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탈출하다가 자기만 이제 무사히 탈출하고 나머지는 다 북송됐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그 북한에 어디에서 인체 생화학 실험을 한다는 장소에 자기네 그 모든 같이 러시아에서 탈출하게 됐던 분이 다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거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북한이. 거기서 실험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애어지게 아프십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끌어보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함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심각하게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다면 한국에서 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날 때 한국에도 평화가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런 전쟁이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려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지만 물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겁탈하고 싶어하고 물건을 노력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물질에 그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는 공격하지 말고 손을 잡고 이 나라와 무슨 무역 협정을 맺어서 경제적인 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중에 13절 보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물을 뭐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가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진위를 모르는 거야. 뭐 공격하러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제 어떤 이유든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쉐바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단 걸프반 연안에 있는 지금 현재 아랍 그 두바이 있는 나라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입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골드코스트의 옛 이름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우디가 이스라엘에 점점 더 친화 정책을 피고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등 유럽과 서구과 나토가 러시아와 동맹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중동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동 전세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티클을 읽으니까 이집트의 대통령이 40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방문하고 40년 셀브레이트 한다고 아주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주요 국가인 미국도 얼마나 우호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독수리 날개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한편 러시아는 2000년에 비해서 2017년 국방비를 23%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나토의 국가들은 막 여기서 싸울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토의 국가들이 지극히 미온적 반응을 했을 때 막 트럼프가 막 스픽업을 하면서 우리도 올려야 된다 막 푸시했죠. 그래서 지난해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요 시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 정치 군사적 현실이 정확하게 S-38장의 이 국감하고 그 전쟁의 무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얼만큼 때가 가까이 왔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싸움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슬 회복까지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편에 서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선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격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서 23절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3절 보니까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름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 자기네끼리 지금 막 칼로 치고 싸우는 거예요. 디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슈엔 트레일러 여기 리바이비스 하시는 분이 아티클을 보내고 지난주 아티클에 보니까 지금 디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보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분쟁하는 집안마다 황폐해진다. 이 아랍 국가들이 분쟁하도록 기도하라.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기들이 칼로 서로 분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공격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하실 때 아랍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5호선 흔드는 지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막 폭우, 우박, 불, 유황으로 막 초자연적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 39장 21절 39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사 우리 스가랴서에 계속 메시치는 메시지처럼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이 에스겔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후에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회복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과연 현재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다 이름 하나 똑같이 썼다고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은 다 모이드가 되고 다 거짓말이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복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한이 있어도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까지 회복됐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저는요 이스라엘 알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My life is cutie. My life is prayer. 저는 아무리 바빠도 묵상과 기도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뭐 제 아무리 오늘도 이 묵상하고 그거는 절대로 안 놓치는데요. 본래 묵상을 좋아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머 이 성경 말씀 다 진짜네. 어머 이게 정말 진짜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말씀 한
규절을 놓칠까봐, 한 단어 놓칠까봐 그냥 씹어먹고 씹어먹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맨날 살아서 저한테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막 그 말씀 가운데 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디클레하고 선포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살아서 제 삶 가운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니까 저는 더 말씀에 막 완전히 매료화돼갖고요. 얼마큼 제가 말씀을 사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들이 다 성취된 걸 보니까 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두 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하고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모슬렘들이 회복됩니다. 보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9장 21절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때 많은 모슬렘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의지를 따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모슬렘들도 지금 막 예수를 믿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제 불신앙으로 망하죠. 다시 회복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슬람들, 모슬렘들이 죽게 돌아오죠. 이 무렵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은 한 세 사람의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8장 19절 보면 His offspring will become a multitude of nations. 이 고임, 뭐 여기 히브리어 하신 이 교수님들 앞에 제가 너무 말하니까 떨리는데 하여튼 이것이 nations라는 뜻입니다. Gentiles.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의 그 후손들 가운데 한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마른 뼈가 회복되잖아요. 인자야, 골짜기에 있는 이 드라이본을 보라. 이스라엘이 드라이본이었는데 홀로코스트 그 어마어마한 드라이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연합하리라. 두 막대기가 연합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세 사람, 이방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우리 교회 간증을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12월 어헤브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아닉 주의식 공동체가 놀던 버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컨그리게이션이 예배드릴 처소를 찾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건물을 줄 텐데 먼저 이방인 교회를 축복하며 줄 것이라 해갖고 이방인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고 미국 교회마다 두들겼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당신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당신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다 거절했대요. 우리 교회만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할렐루야 웰컴 more than welcome 막 법궤 그 토라 스크롤박스가 크게 막 들어오는데 법궤가 들어온다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종철 감독 김종철 감독이 그 브레티비를 듣는 사람들이 200국 이상의 뭐 202국 이래나 있는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할인 교회가 미션의 주식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 막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합으로 지금 가고 점점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또 하나의 징후가 이런 교회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들이 그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신 랍비들이고 그래서요 예, 그분들은 우리한테 너희 코리안 철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우리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기도를 배우기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말씀을 가르쳐 주기로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학자입니다. 굉장히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들이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인데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장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에 또 엔타이 세미티즘 스프릿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다 갖다 놓으면 또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뭐 유대인 교회를 만들려고 또 핍박할까봐
그냥 반만 같은 것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교회 라비가 완전히 지금 그 메시아닉 주의들이 쓴 이 여러 가지 성경을 메시아닉 주의의 관점에서만 책들이 있는데요. 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난다면 정말 메시아닉 주의시 스칼라들이 쓴 책을 읽어보시기를 200% 추천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어머,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어저께 다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저께 그 프로페서 닥터 세스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순절날, 이제 저에게 오순절날 와서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용기 갖고 못하니까, 감히 이 라피돌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그들이 쓰는 막 절기를 책 갖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절기하고 너무 다른 컨셉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이 오픈하고 정말 우리 여기 박동수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개척을 우리 가족들하고 일곱 명이 시작했는데 한 10명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 선배가 불쌍하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참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셔갖고 뭐 나도 나이 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보니까 내가 하고 있던 성경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좀 배우기로 한다 했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이즘이 생겨나서 이제 그들이 자라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없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책들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걸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들의 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더니 막 이 책이 몇백 번이지 쏟아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회. 저는 지금 막 너무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지난번 6월절 만찬도 함께 했고 부림절도 함께 했습니다. 부림절 때 그들을 어떻게 잔치하냐면 다와 그 쭉 나와서 부림절 있는 에스더서를 전체 다 읽습니다. 그때 교대 그대로 하나는 ICC 우리 교회가 ICC거든요. International Calvary Church ICC가 있고 한번 Ohev Israel 읽고 막 교대 그대로 읽고 근데 제가 뒤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This is one new man. 그 다음에 저희 부활절날 제가 라바이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부활절날 그분이 설교했더니 제가 오순절날 또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고 찬양팀이 그쪽에 찬양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메시아닉 주의 씨 월십이 굉장히 어노인팅 있고 파워풀합니다. 그분 월십들하고 울게 월십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와 어노인팅 is so powerful.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더스데이 저는 이제 그때 여기 없는데 저기 한국에 있는데 그 아버지날 그 라바이를 통해서 부약에 있는 파더스 블레싱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들을 좀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우리가 오해브 이스라엘 리더하고 우리 리더끼리 중보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홈네스 미스를 하는데 그분들이 구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홈네스 할 때마다 꼭 물질로 도네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원유맨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함께 그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먹고 자라나면서 함께 자라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실적으로 이방인들이 축복을 얻었으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축복이 되리요. 말씀대로 두 교회가 연합하면서 두 교회가 함께 축복을 받는 실제적인 우리가 리얼리티들을 보고 있어요. 최고로 놀라운 사건은 그 아직 거기서 오해부 이스라엘 우리 랍비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화를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 주변에 노던 버지니아 주변에 그 정통 유대인들 랍비 15명이 어느 날 우리 랍비한테 전화를 했어요. I want to learn about Messianic Judaism. 너희들이 믿는 Messianic Judaism 예수아에 대해서 알기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갖고 별로 기도도 이렇게 사실 이분들 기도도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막 우리한테 우리 3일 금식해달라. 뭐 우리가 이거 하는 동안 와서 기도해달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냥 같이 금식해주고 막 기대해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달라 해도 그 사람들한테 구박받기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 이방인 교회 와서 메시아의 유대이즘 예수 믿는 유대이즘에 대해서 배우기로 한다는 이 엄청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 갖고 우리 유대인 아비들이 이게 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열심히 선교지 어디나 메시아닉 주의식 컨그레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게 제가 이스라엘 눈 뜨면서 메시아닉 주의식 컨그레게이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싶다고 그 우리 루돌프한테 그냥 어떻게 인포메이션 알았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원하니까 저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름을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렇게 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를 찾을 때 우리 교회까지 노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거든요. 14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코리안 컨그레이션이 있고, 한인 목회를 하면서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통역하시는 이영아 목사님이 우리 인턴십 미니스트리 총 책임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제 간증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건 오늘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청난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전공이 있었습니다. 주거학을 가르치던 학자고 또 약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때 주신 콜링, 뭐 지구를 보이시고 하신 음성, 환상,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기도와 선교다 꽂혀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지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인도가 이렇게 메시아닉 주의시하고 같이 하면서 한 100개까지 하다 지금 150개로 늘어나고, 요번에 여기 있는 동안은 또 전화, 카톡이 왔더라고요. Pastorly, we won 68 souls. 한번 집에서 68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힌두 믿는 사람들. 막 이런 엄청난 선교지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도 지금 기도의 집이 있는데,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오셨나? 하여튼 그 기도의 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여튼 지금 또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일을 주셔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합니다. 스카틀랜드에도 선교지를 주셨고, 거기 또 기도 집을 살 수 있는 또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또 도네이션을 하셔서 가능했고, 하간에 그렇게 선교지를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번에도 네팔, 이번 봄에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건데, 네팔에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도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생들 통해서 50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금 선교지를 엄청 축복하신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메시아닉 주의식 같이 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깨달았습니다. 그 재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확 이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맨날 연말에는 메꿔져요. 연말에는 메꿔지는데 주중에 막 맨날 마이너스 얼마 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니 이렇게 하나님 선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라는 소리 좀 안 들리게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장이 우리는 완전히 이제 흑자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축복을 받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하게 저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 설교하는 걸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고 싶고 히브리어를 알고 싶은데 히브리어는 모르고 답답해.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학자들이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책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이 드라이본들이 회복되고 두 막대가 연합하는 이 스테이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선교지마다 있는 메시아닉 주의식 공동체들, 저는 이렇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 테이크 온 액션,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축복할까지 실제로 유대인들을 손을 내밀고 초청을 하고 교류를 하고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또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선교지에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할 뿐 아니라 그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아닉 주의식을 두들기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요, 굉장히 좀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들이 히브리어 배웠다고 가르쳐 주겠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원유맨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